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김희철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현충일이었죠. 자, 뭐 많은 분들 우리 성동 카페 들으시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모두들 태극기를 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곡부터 가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로 우리 성동 카페를 즐겁게 해줄지 첫 곡 갑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자, 6월 7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첫 번째 곡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곡이죠.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희철입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고요. 자, 첫 번째 사연. 자, 이거 예전 사연인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SALWA님께서 오빠 살 좀 찌우세요. 하이 오빠, I am SALWA 살와 프롬 사우디아라비아. 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성동은 카페를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빠 살 좀 찌우세요.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야 안돼요. 저 지금 살 찌우면 안됩니다. 지금 혹독의 다이어트 기간이에요. 지금 살 빼야 됩니다. 지금 살 찌면은 저 난리나요. 지금 살을 아주 그냥 예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빈이 대햇님께서 미래 여자친구, 희철 오빠 저는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오빠는 여자친구가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얘기하면은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너 이런 걸 다 받아주려면
연예인 여자친구가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아, 난 연예인 여자친구보단 그냥 일반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네가 막 기세고, 막 여자친구 또 꼼짝도 못하게 할 텐데 연예인이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난 그냥 일반 분이랑 결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그때 다른 거죠, 뭐. 사실 이렇게 나 쟤랑 결혼할 거야 해서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우리 오늘 첫 곡에 관한 궁금증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마오님께서 이름과 관련된 선곡인가요? 오늘 포미닛 특집은 아닐 것 같고, 걸그룹 특집이거나 제목의 이름, 네임이 들어간 노래들인가 싶네요. 야, 이 굉장한 추측성. 우리 코난, 김전일, 마오 코난입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노래들이 나갈지 우리 마오님 계속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박을 싫어해요? 유희님께서, 히디제이, 작년에 맛없는 수박 드셨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수박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저께도 수박을 많이 먹었는데, 수박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제가 집에서 이제 자려고 하면 제가 보통 11시나 11시 좀 넘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자고 있으면은, 려욱씨가 제 옆방을 써요. 들어오면 저한테 꼭그 새벽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우리 하리하리님께서 아직도 감기 안 나왔나요? 라고 하셨는데 히디제이 요번 감기 돌아가면서 걸린다더니 정말 오래가네요. 날이 확 더워져서 곳곳에서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는데 에어컨과 체질이 안 맞아서 요맘때쯤이면 때 아닌 감기 혹은 냉방병으로 고생을 하곤 하는데요. 히디제이도 이 방송 듣고 계실 성동구청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감기는 다 나았는데 이게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기침아 멈추어 타오. 무슨 음이야? 자, 아 이게 기침이 낫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쇼코님 우리 일본 팬분이시네요. 엑소와 오빠 우리 SM 작년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죠. 히디제이 안녕하세요. 엑소가 컴백했어요. 오빠는 엑소 멤버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려욱 씨가 디오씨와 사이좋지만 특히 사이좋은 멤버는 있어요. 가르쳐주세요 오빠 너무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 아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이 동생분들이 컴백을 했는데 사실 저는 잘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무실을 안 나가서 사무실이 또 SM이 또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성격이 동생들, 친구들, 형들 파이팅 이런 성격이 사실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집에서 페인처럼 게임만 하고 만화만 보는 오타쿠 성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소집해제를 하면은 그때 알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자, 어떤 노래들로 연관이 돼 있을까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에 이은 다음 노래는 박상철의 황진이.
이미 사랑나 사랑나 내 사랑나 얼씨구 저절씨구 너를 안 보내다 내가 돌아간다 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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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봄 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허시구 저절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지 황지 황지니 자 박상철의 황진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홍당무희님의 어제 뭐했어요? 아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죠. 저는 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서버가 또 터져가지고 아 LOL 아 이 라이엇 일 똑바로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서버가 터져가지고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자 가연님께서 오빠 드디어 다이어트 시작하셨어요? 오빠 드디어 다이어트 시작하셨나요? 이제 오빠랑 같이 저도 빡센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근데 운동은 너무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다이어트가 일단 많은 분들 이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평소에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술만 끊어도 살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 술을 먹으면 특히 안주를 먹게 되고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속이 허해서 계속해서 챙겨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이 엄청 찌는데 일단 저도 딱 6월달 한 달만이라도 술을 아예 끊어볼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한 잔도 입에 안 댔습니다. 자 6월 아직 첫 주도 안 지났군요. 자 계속해서 천사님께서 오빠 덥죠?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진짜 싫어해요. 여름이 어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희철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햇볕이 비치고 이런 날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구름 끼고 비 오기 전 날씨 있잖아요. 해가 없는 막 뭐야 이제 비 오려나 보다 하는데 비는 오지 않은 그런 날씨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저 여름 7월이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아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자 가연님께서 또 희님 이제 아스카짱 안 데리고 와요? 아 제가 예전에 성동 카페 새로 시작했을 때 데리고 왔던 그 제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스카짱 나왔을 때 너무 웃겼어요. 아직도 우울할 땐 그 편 보는데 오빠의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존재인 아스카짱 다시 데리고 나와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아스카짱이 없어졌어요. 강인씨가 몇 번 데리고 이렇게 자더니 더러워져가지고 버렸어요 제가. 아 이게 막 빨 수도 없어요. 그게 베개가 이만하고 베개 커버가 아니래가지고 세탁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그냥. 에이 새로운 이제 새 친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야. 이거 너무 한 사람 사연만 오는데? 가연님께서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요새 매일 가수 특집이었는데 드디어 다음 곡 맞출 재미가 쏠쏠하네요.